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말하며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활력 있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키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과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를 빛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1월 4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신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곧 예수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이해했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두 제자를 만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볼로와 같이 침례 요한의 회개의 가르침을 열렬히 따랐지만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대화한 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열두 제자를 만난 사건에서 바로 알아차리긴 어려우나 중요한 의미를 담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Unto what? Unto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안으로, 이동의 의미 into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을 때 당신은 무엇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 안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가 물에 잠기는 의식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NIV와 같은 일부 최신 번역판이 더 나은 해석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물에서 침례를 받을 때 당신은 단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역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실제로 주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침례가 그리스도와 당신의 연합의 표현으로서 더 합법적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침례는 헬라어로 밥티조, 밥티조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잠기다,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잠길 침자, 예식액자를 쓰고 있습니다. 물속에 푹 잠겨지는 예식,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침례에 관해서 중요한 두 가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들에서 침례식을 행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침례를 주곤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온 침례의 실행들을 볼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침례는 그분과 하나 되고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물에 잠기는 의식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분의 장사지냄에 연합하며 그분의 부활에 온전히 연합했음을 온몸으로 간증하고 선포하는 예식이 침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며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주 예수의 위치와 권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이끌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어 완전히 끝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난 것을 그들이 알고 고백하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하늘왕국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이끌어줘라.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었다고 표현하며 강조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 안으로 이끄셔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살며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혼란과 혼란의 정보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요동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불안해하기를 거절하십시오.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제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온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인식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분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고 있고 그분의 이름에 의지해 살아가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의 권능으로 나의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분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고 있고 그분의 이름에 의지해 살아가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의 권능으로 나의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